옛날 깊은 숲속 저주받은 성에 한 소녀가 살았어. 소녀의 엄마는 딸에게 늘 말했지. 넌 너무 특별해서. 네가 내 비위 좀 잘 맞춰주면. 그거야 쉽지. 절대 바깥 세상과 어우러져 살 수 없다고. 반드시 이 성에서만 살아야 한다고. 진짜 혼자 살 거야? 나 여태 혼자 잘 살았어. 나 같은 건 원래 사람들 속에 같이 못 살아. 오. 소년이 왜 그런 장난을 친 건 줄 알아? 돌아, 이 새끼야! 외로워서. 너도 죽을 때까지 나를 몰라. 감정은 없고 실용만 있는 아이. 그 아이가 원한 건 사랑한다고! 사랑한다니까! 먹이었을까? 누군가의 온기였을까? 잘했어, 고문영. 뭐고? 네가 끊을 수 있게 도와줬잖아. 나 목줄 잘랐어. 나 어때? 이쁘다. 지금 슬픈 얼굴이야? 아니. 슬픈 건 창피한 게 아닌데. 너무 외로워서. 근데 그걸 들키는 게 너무 싫어서. 사람들을 밀어내는 참 이상한 애니까. 그래, 안 갈게. 왜 다들 나한테 잘해줘요? 이뻐서. 생긴 것도 이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. 맛있어. 우리 강태처럼 웃어봐. 울지 말고. 가진 거 없어도 마음씨 착한 애 좋아해주는 것도 이뻐서. 내가 미쳤었나 봐. 미쳤어 아니라 멋졌어. 하나 둘 셋. 오빠 억지로 애쓰지 마. 그냥 편한 얼굴로 가만히 있어. 그게 진짜 문 상태지. 너도 그냥 인정해. 이쁨 받고 싶어하는 어린애인 거. 나 진짜 예뻐? 예뻐. 나도 오빠 같은 오빠 갖고 싶다고! 고문영! 빨리 와!